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먼 라이프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행할 곳은 독일 헤센의 주도인 비스바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비스바덴은 독일 남서부의 중심도시로서 고대 로마 시대부터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특히 독일은 온천을 즐기는 사우나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온천과 워터파크, 그리고 오랜 역사의 카지노 등 휴양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오랜 독일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은 비스바덴의 중앙역입니다. 이 역은 헤센 주의 프랑크푸르트와 다름슈타트와 함께 2차 고속열차의 주요 승차역입니다. 특히 환승역으로 기타 등급의 많은 열차를 환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열차의 주요 물류역입니다. 헤센 주정부의 내무부와 체육부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을 출발점으로 우리의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반겔리시의 마르크트 키리셰입니다. 마르크트 복음교회. 복음교회는 1853년부터 1862년에 건축되었습니다. 나사우어 난데스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1862년 11월 13일 낙성식을 했습니다. 건축가는 나사우어 지역의 칼구스가 건축하였습니다. 건축 양식은 신고딕 양식입니다.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건축 형식은 세 개의 통로로 대성당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실내 장식은 고전주의 형식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며 자재는 석조와 벽돌로 건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조각상은 왼쪽부터 마르크스, 요하네스, 예수, 마테우스, 루카스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창문은 1957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창문은 탄생, 오른쪽에 있는 창문은 십자가, 중앙에 있는 창문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원래 갖고 있던 창문은 모두 파괴되었으며 저것은 다시 복원된 창문입니다. 중앙 오르간은 1863년에 장착되었습니다. 발커 자우어의 오르간을 통해 1929년부터 1939년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오버헬링 어사우의 오르간을 통하여 1970년부터 1982년까지 확장하였습니다. 교단은 1862년에 철의 금색의 동을 도금하였습니다. 성탄 구유는 1982년 볼프 슈페만이 요람을 재현하였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건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비춰주는 신비함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베를린의 프리들리히 메어데어쉬 교회를 모델로 삼아 건축하였습니다. 빌헤름 1세입니다. 침묵의 왕자 빌헤름 1세는 1533년에서 1584년까지 살았습니다. 유럽의 80년 전쟁은 1568년부터 1648년에 있었습니다. 1581년 미국의 공식적인 독립을 가져온 스페인 합스부르그에 대항하여 한 네덜란드의 반란자의 지도자입니다. 나자워 집안에서 태어나 1544년 오렌지 왕자가 되었습니다. 오렌지 나자워 지부를 설립하고 네덜란드 군주제의 조상입니다. 네덜란드 조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교회의 주탑은 90m, 측면탑은 57m, 합창단석은 72m 높이의 첨탑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가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당시 사람들의 염원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궁전입니다. 오늘날 헤센주 의회로 사용되는 도시궁전은 나자워 공작이 빌헤름 1세 후기 고전 양식으로 단순한 형태의 궁전을 지었습니다. 1840년에 건축되었습니다. 이곳은 프로이젠 왕족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이전의 궁전이 협소하여 이전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빌헤름 1세는 1835년 도시궁전을 계획하고 1839년에 이사하기를 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인 아돌프가 1841년부터 영주가 되어 사용하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파손이 되어 다시 복구하였으며 1945년 이후에는 헤센주의 주의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내의 화려한 원형을 복구하기 위하여 리노베이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궁전 내부의 화려한 건축 양식과 그림 등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슐로스 플라츠는 빌헤름 1세 당시 도심의 중앙 광장으로 오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시 비스바덴의 중앙 광장입니다. 황금 사자상 뒤쪽에는 구시청이 있습니다.
비스바덴 최초의 시청입니다. 황금사자의 모습이 화려하고 멋진 휘장을 두른 모습으로 마르크트 복음교회와 도시공전 그리고 신청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구시청을 지나 알테슈타트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시의 거의 모든 원형을 잃었지만 구도심을 산책하다 보면 아직도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역사적인 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비스바덴의 명품 부티크 거리입니다. 로이의 라테하우스입니다. 신시청은 1883년부터 1887년까지 9시가지에 건설되었습니다. 당시 복음교회와 마르크트길 그리고 도시궁전 9시청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1868년 게오르그 리터 폰 하우베리저 박사에 의하여 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역시 이 훌륭한 건축물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거의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아치형 현관과 계단 그리고 1층의 복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원형을 복구하였습니다. 라트켈러입니다. 시청에 위치한 작은 바 같은 곳입니다. 수도원에서 생산된 와인이나 맥주 그리고 소시지와 돈가스 등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 역시 시청과 함께 역사를 간직한 소중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결혼식의 피로연이라든가 작은 모임들을 갖는 소중한 사교 장소입니다. 광장시장에서 바라본 신청사와 마르크트 복음교회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 광장은 시장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노점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광장입니다. 또한 신청사의 모습에서 보시다시피 시청의 원형을 복구하여 아름다운 옛 모습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준 뜻깊은 장소입니다. 코코 시계상점이죠. 뻐꾸기 시계상점입니다. 독일 특산품 중 하나인 뻐꾸기 시계를 판매하는 상점입니다. 지금은 일부 관광 명소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품 샵은 비스바덴의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멋진 뻐꾸기 시계와 예쁜 인형들 그리고 커피잔 등 하나쯤 구입하고 싶은 기념품을 판매하는 명소입니다. 헤센 주립극장입니다. 헤센 주립극장은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외관이 매력적입니다. 외부도 화려하지만 내부 로비는 로코코 양식으로 더욱더 화려합니다. 주립극장과 투어파크 그리고 은행이 감싸고 있는 광장 정원에는 세 개의 분수가 물줄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은 공원의 잔디밭에서 짖어대고 있죠. 이것은 원천의 원천이다 라고 알리듯 분수의 물줄기가 힘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극장은 헤센 주립극장으로 오페라와 발레, 연극과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극장이 파괴되었으나 복원되었습니다.
전쟁 후 극장은 원형보다 축소되어 복원되었습니다. 시인 프리드리히 본 쉘러입니다. 낭만 시인 쉘러는 극장에서 공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759년부터 1805년까지 살았으며 석상은 쉘러가 죽은 지 100년을 기념하는 기념으로 1905년에 세워졌습니다. 독일 조각가 조셉 유퍼스의 작품입니다. 조셉 유퍼스는 책을 들고 있는 프리드리히의 우아한 포즈를 상상하여 조각하였습니다. 극장의 위에는 음악의 신들이 조각되어 마치 우아하고 아름다운 신전의 모습처럼 극장의 품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의 신들은 항상 날개와 니라를 갖고 있네요. 발매담은 1859년에서 1860년에 만들어진 영국식 정원입니다. 아름다운 새소리가 일품입니다. 극장은 뒤쪽과 측면에는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되어서 더욱더 아름답고 우아한 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스바덴의 푸어 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비스바덴은 중세 로마 시대부터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초원의 온천이라는 뜻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초 상류층의 유락시설로 명성을 알리게 됩니다. 1810년 최초 푸어하우스를 짓게 됩니다. 도전주의 건물로 중앙 현관과 양쪽 측면에 현관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자이스가 설계와 건축을 맡았습니다. 대문어 괴테는 이곳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1840년 2만 명의 이용객이 1910년에는 20만 명 이상의 이용객으로 그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바덴바덴의 명성을 뛰어넘었으며 1905년 프리드리히 폰 트웨시의 설계로 신고전 스타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쿠어하우스는 지금 스파와 컨벤션 센터 그리고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카지노와 레스토랑 등 소셜 네트워크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스바덴의 어두워지는 거리의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는 아름다운 파크와 자연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새들의 울음소리는
우리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당신 건너가. 지금까지 저먼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여행을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디스맨입니다.